코리아 디스카운트 우려된다는 상황 속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는데요. 기업 거버넌스를 통해서 우리 시장이 좀 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합니다. 오늘은 와이즈 포레스트 천준범 대표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일단 대표님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천준범이라고 하고요. 지금 그 와이즈 포레스트라는 경영 전략 자문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변호사로 일을 시작을 했고요. 네. 지금 19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로펌과 회사를 골고루 좀 경험을 했는데요. 로펌에서는 좀 뭐 M&A나 공정거래나 또는 경영권 분쟁 같은 일을 좀 많이 했고, 그 IT 회사 자문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보통 법무 총괄 임원으로 리스크 관리나 또 기업의 위기 관리 또는 그 중요 규제 대응 이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이제 와이즈 포레스트에서도 그런 일들 위주로 중심으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당근마켓 부사장도 역임하시고 정말 많은 이력들을 가지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과정을 들어보니까 이런 기업 관련한 일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중에서 유독 기업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좀 전문성을 많이 키우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부분들을 좀 하고 계셨나요? 사실 제가 좀 운이 좋은 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 로펌에서 좀 다양한 일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기업 거버넌스 관련된 법이 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아, 타 국가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복잡해요? 네. 뭐 회사법만 알아서는 다 알 수가 없고 공정거래법도 알아야 되고 또 자본시장법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로펌에 계시는 많은 전문가분들도 그런 그 거버넌스 관련된 법들을 종합적으로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한 팀에만 소속돼 있다면. 근데 제가 뭐 좀 운이 좋게도 팀을 옮기다 보니까 회사법과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을 다양하게 좀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한국의 기업 거버넌스 관련된 관심이 계속 생기게 됐고, 근데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실 팀을 옮기고 새로운 일을 배워야 되니까. 그렇죠. 늘 적응해야 되니까. 네, 힘들었는데 새롭게. 지금 와서 보니까 아, 참 좋은 경험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일을 새로 배울 때마다 그냥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정리하는 의미로 책을 조금씩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벌써 4권이 됐습니다. 최근에 또 책 내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인기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마켓나우 2부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대표님과도 제가 그렇게 연을 맺게 된 건데 어떤 역할을 주로 하고 계세요? 이제 기업 거버넌스 포럼은 2019년에 만들어졌고요. 저도 그 당시에 발기 회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워낙 포럼에 훌륭한 분들이 많으시고 변호사님들 뿐만 아니라 전문가는 많기 때문에 이제 배우는 입장에서 좀 열심히 세미나 같은 데 좀 참여를 했고요. 정말 저도 지난 4, 5년 동안 포럼을 통해서 배운 게 너무 많습니다. 이제 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다면 제가 경험을 했던 공정거래법이나 경영권 분쟁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좀 의견을 적극적으로 냈고요. 뭐 그런 점을 좀 좋게 봐주셨는지 올해는 저를 이제 이사로 선임을 해주셔가지고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의 자격으로 나오신 겁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호칭을 또 바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주에 저희가 총선 전이어서 최준철 대표님한테 이 부분을 좀 달리 질문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이제 총선은 마무리가 됐고 좀 달리 바라봐야 되나? 왜냐하면 기업 밸류업 너무 우려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현 시점에서 어떻게 판단해 볼 수 있을지 어떤 시각 갖고 계세요? 사실 총선이 끝나고 비슷한 질문을 참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오늘도 좀 사실 각오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 기업 밸류업이라는 키워드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말씀을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이제 제 생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기업 밸류업이라는 뭐 키워드 자체가 어떻게 좀 힘을 뭐 잃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기업 밸류업이라는 키워드가 원래 의미했던 한국 기업의 가치가 정상화되는 이 흐름,
흐름 자체는 거부할 수 없는 이 흐름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건 있습니다. 이건 사실 여야당의 공동의 가치로 네, 얘기를 맞습니다. 했던 부분이니까요. 네네네. 네. 그런 그 이유를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네. 사실 첫 번째로는 한국이 이미 선진국이 됐습니다. 자타공인하는 선진국이 됐는데 그렇죠. 네. 자본시장에 관련된 법이나 일반 주주를 보호하는 법제가 선진국과는 조금 많이 다릅니다.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을 좀 상세히 들어볼 수 있어요? 네네. 그 이제 일반 주주에 대한 보호 어떤 법제인데요. 우리나라에 뭐 이제 많은 키워드처럼 돌아다니는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상법. 상법 개정 이제 그런 네. 그 어떤 흐름인데요. 우리나라가 뭐 미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일반 주주를 보호하는 그런 어떤 이사의 의무가 없는 면이 가장 큽니다. 예. 네, 그래서 그리고요. 이런 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법제가 없으면 이제 세계적인 자본시장에 끼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됐고 특히나 이제 개인 투자자가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이런, 1,400만 명.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뭐 10년 전, 20년 전에도 저희 변호사들이나 시장에 계신 분들이 안 한 건 아닌데 가장 많이 바뀐 게 뭐냐라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바로 이 일반 투자자들이 너무 많아졌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아마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시할 수가 없는 숫자가 네. 됐죠. 이 일반 주주들의 수 자체가. 네. 그리고 또 제가 하나 다뤄보고 싶은 것이 이게 국민연금 쪽과의 이런 소통에도 지금 신경을 쓰고 계시다고 제가. 아, 네. 뭐 연금이 직접 저희랑 어떤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은. 아, 그래요. 네. 그 국민연금 아까 말씀드린 그 개인 투자자 1,400만의 연장선상에서 국민연금이 전체 운용액 한 1,000조 원 중에서 네. 얼마 정도를 우리나라 증시에 혹시 투자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어느 정도인가요? 150조 정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15% 이상. 15% 이상.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우리나라의 주식 시장이 오르는 문제가 1,400만 개인 투자자의 문제임과 동시에 우리 전체 국민의 노후 문제를 좌우하는 그런 문제가 지금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길게 봐서 아니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금이 고갈돼서 우리 미래 세대들이 받느니 못 받느니 하는데 네. 이런 부분도 그래서 중요하겠군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닌 그럼에도 코리아 프리미엄의 기회가 있다, 시대가 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야 저희가 설득을 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 네. 맞습니다. 그 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되게 키워드에 대해서 그 원인이 좀 개인적으로는 간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많이 복잡하게 생각을 하시지만 네, 어떤 말씀이실까요? 네.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서 제가 그 원인을 보통 두 가지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수박의 예를 드립니다. 수박이요? 네. 오. 수박이 있고 이제 수박 조각이 있는데 굉장히 수박은 잘 익었는데 네. 그 수박 조각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맛이 없는 겁니다. 오. 네. 예, 예. 그 이유는 이제 조각을 잘라가지고 어디선가 물이 빠진 거죠. 아. 그 단물이 예. 빠진 수박이 팔리고 있는 시장이 지금 한국의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데 한국 회사가 어떤 물건을 잘못 만든다던가 그 서비스가 안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 물건은 잘 만들고 돈도 잘 버는데 시장에서 그 주식이 낮게 평가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그 가치를 많이 높게 평가, 그 가치대로 평가하지 못한다. 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수박 조각이 맛이 없는데 아무도 안 산다. 그러니까 수박 한 통 자체가 네. 값이 떨어지는 현상이다. 전체적으로. 네. 그런 예를 하나 드리고요. 네. 뭐 현실적으로는 사실 조금 더 현실의 말씀을 드리면은 그 시장에서 주식의 가치를 결정하는 사람들은 그 지배주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배주주들은 주식을 사고팔지를 않습니다. 예. 시장에서는. 그쵸. 뭐 사고팔 일이 있더라도 주로 블록딜로 한꺼번에 팔고 사기 때문에 네네. 시장의 시가에 영향을 안 주려고 하는 거죠. 오히려 일반 주주들, 이제 뭐 기자님이나 저 같은 사람들이 네. 사고팔면서 시장에서 주식의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런 일반 주주를 보호하는 법제가 없다면 그 가치는 떨어지겠죠. 그렇죠. 조금 더 쉽게 이제 집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집을 샀는데 집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법제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내가 집을 잠깐 비웠는데 갑자기 누가 문짝을 떼어가요. 그리고 누가
난방을 뭐 망가뜨려놔요. 네. 그런데도 법이 보호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집값이 떨어지겠죠. 네. 주식도 마찬가지고 지금 한국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은 바로 그런 법제도에 미비해서 저는 많은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이 부정할 수 없는 선진국 반열에 당연히 들어와 있고 또 이런 자본시장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한 좀 갈급함에서 이러한 목소리를 내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이런 얘기는 지속적으로 해왔어요. 말씀해 주셨듯이 몇십 년 전부터 해온 건데 약간 우리 일반 주주들을 좀 공분을 샀던 그런 사례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없어야 할 텐데. 그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얘기를 뭐 10년 전, 20년 전에도 안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가 상당히 저는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그전에 500만 정도밖에 되지 않던 개인 투자자들이 이 주가가 한참 막 오르니까 아주 급격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400만 원까지 올라갔고요. 그 시간에 저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4년 전에 있었던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그 분할 사건이 있었는데요. 기억납니다. 네. 네. 그 사건을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계시는 것처럼 이 일반 주주들의 권익이나 이익을 그 사건이 굉장히 크게 정부에도 각인을 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LG화학이라는 큰 회사가 이 물적 분할이라는 형태, 법적인 그 얘기입니다. 예. 물적 분할이라는 형태로 배터리 회사를 자회사로 분할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도 다시 상장을 시킬 거라는 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사실 변호사로서는 이 물적 분할이라는 거에 전혀 문제의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네. 잘못된 게? 전혀 아니고 물론 네. 뭐 상장하는 것도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물적 분할을 한다는 거는 뭐 기자님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100% 자회사가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 재무제표상으로도 회계적으로도 재무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어차피 연결 재무제표로 똑같이 네.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또 법적으로도 그래서 주주를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는 걸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도 기억이 나는데 LG화학이 분할한다고 해서 시장에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공부를 참 많이 하게 됐는데 네. 그때 이제 물적 분할한 회사를 재상장을 하면은 모회사의 주주들이 이런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점이 정부나 시장에도 크게 알려진 바람에 그 당시 아마 국민연금이 네. 반대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정부도 아 이게 뭔가 일반 주주를 보호하는 법제가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고 그 주로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죠. 금융위원회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을 발동하는데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때뿐만이 아니요 이제 뭐 카카오 쪽도 얘기 좀 많이 나왔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카카오도 이제 자회사로서 카카오뱅크, 네. 카카오페이 뭐 몇 개가 있는데. 조금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네. 이제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하는 시기였고 주가가 막 오르다가 미국의 금리 인상 때문에 이제 폭락하는 시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 전까지는 쪼개기 상장이라는 말이 없었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카카오는 쪼개기 상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 이미 분할돼 있었고 투자를 받았고 그 다음에 상장이 예정돼 있었던 예.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모회사 자회사 주가가 같이 폭락을 했죠. 사실은 두 가지 원인이 저는 복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시장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것도 있었고 또 모회사 자회사가 동시에 상장이 되면서 물량이 너무 많이 풀린 점도 주가 하락에 영향을 준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당시에 또 일반 주주들의 분노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랬죠. 자, 결국에 이런 상황과 흐름 속에서 어쨌든 일반 주주를 위한 그런 법들이 더 제도적으로 강화돼야 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게 아무래도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아닐까 싶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일반 주주나 회사법이나 공정거래법 같이 이 일반 주주와 지배주주 사이의 이해상충을 해결하려는 법들은 아주 많습니다. 사실 많은데 지난 30년 동안 너무 복잡하게 꼬여 있습니다. 네. 워낙 그 일종의 옷이 구멍이 났는데 그냥 덧붙여만 놓은 거예요. 다시 맞게 옷을 만들지 못하고 그때그때 땜빵을 좀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해결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바로 이제 일반 주주를 위한 어떤 바탕색 같은 원칙을 하나 깔아놓고 다시 옷을 짓자 이런 제가 얘기를 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지금 실상 나가 계시니까 그러니까 풀어야 할 가장 갈급함을 느끼는 숙제 어떤 거라고 보세요? 계속 말씀드리는 그 일반적인 원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원칙이 왜 중요하냐면 어떤 그물이 있는데 네. 그물에 아무리 촘촘하게 그물을 만들어도 물을 넣으면 물이 다 빠집니다. 결국은 네. 방수 처리를 미리 하고 네.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뭐 그림을 그리든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하얀 도화지 예를 들기도 하고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한번 방수 처리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딱 와닿습니다. 네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세미나 갔을 때 그 LG전자 배당 얘기도 좀 해주시고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아, 그런데 가장 조금 1분기에 핫 이슈가 됐었던 게 이 정용진 회장 승진 이슈였거든요. 네. 그거 관련해서 논평되신 것도 있어서 네. 그 부분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사실 이제 논평을 뭐 회장님이나 네. 저희 논평하시는 많은 분들 그 논평 초안을 쓰실 때 저도 법률적인 거나 시장에 있었던 저의 경험을 이제 바탕으로 많이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정용진 회장 승진 논평에서는 저는 법적으로 볼 때는 그 회장이라는 존재가 우리나라 법에서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 회장은 누가 임명을 하고 누가 승진시키는 건가요? 네. 네, 그게 굉장히 그렇죠. 불분명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에는 사실 회장이라는 직함은 없습니다. 대표이사 사장까지만 있고 그 다음에는 법에 없는 직함이거든요. 아니, 저도 법학을 전공을 했는데 네. 순간 제가 당황을 해가지고 네. 그렇네요. 생각해 보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그게 이제 어떤 걸 의미하냐면 우리나라의 법은 아직까지는 하나의 회사만 규율하는 그런 법입니다. 네. 그런데 회장이라는 거는 여러 회사의 어떤 그 최고 의사 결정권자를 의미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그 상황을 규율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에 있긴 한데. 이제 공정거래법이라는 법이 기본적으로 행정법입니다. 예. 행정규제법이다 보니까 어떤 규제를 하거나 뭐 담합을 하거나 어떤 독점회사가 굉장히 갑질을 하거나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규제를 할 수가 있는데 네. 그 과정에서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거에는 사실은 공정거래법의 역할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런 회장 또는 회장이 선임됐을 때 일반 주주는 어떻게 되는 거지? 사실은 우리나라의 지배주주는 50% 이상이 아니고 대부분 한 20, 30% 지분입니다. 예. 그러면 나머지 70% 주주는 어떻게 의사가 회장 선임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건지 이런 문제가 법제도에 전혀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네. 법의 관점에서 기업 집단 내 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그런 법이 네. 필요할 것 같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업 집단법이라는 법이 가끔 뭐 사실은 20년 전에도 얘기가 나왔었고 최근에도 다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도 기업 집단을 좀 네. 상법적으로 네. 회사의 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법이 하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일들을 해주실 거라고 믿고 또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그리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부분들 계획하고 계세요? 저는 지금 이제 YG 포레스트라는 이 회사를 이제 경영 전략 자문사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좀 이제 기업의 전반적인 위기나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는 그런 회사로 크게 좀 키워가고 싶고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사업적인 면도 있지만 이 거버넌스나 의사결정권의 그 일관성 이런 것들을 도와드리는 그런 회사로 크게 좀 키워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변호사뿐만 아니라 좀 경영 전략이나 이런 관점에서도 많은 훌륭한 분들하고 일을 하면 즐거울 것 같다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사님께서 또 포럼 내에서도 많은 역할을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코리아 네. 프리미엄을 우리가 이번에는 한번 같이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모색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YG 포레스트 천준범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